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회 음악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교회 지휘자이자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지휘자인 김민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무일과 송가, 즉 칸티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이 가톨릭이나 성공회만의 고유한 음악 전통이라면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 여러 형제 개신교 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찬송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처에 성공의 성가책이 있으시면 함께 보셔도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제8강 성물과 송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송가에 관한 정의부터 아셔야겠죠. 송가는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를 제외한 성경에 있는 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성시에 곡조를 붙인 음악 작품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칸티쿨룸, 영어로는 칸티클이라고 합니다. 원래 시편에 곡조를 붙인 음악 장르를 살모디라고 하고요. 예레미야 애가의 음악은 레멘테이션즈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에는 시편 가사를 가진 송가 역시 칸티클이라고 뭉뚱그려 칭하기도 합니다. 송가는 성공의 전례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찬송인데요. 주로 성무일과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경 독서 사이사이에 부릅니다. 이 성무일과에 관한 설명은 제6강 합창 저녁 기도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가의 용례에 대하여 교회 음악사적으로 추적해 볼 때 고대 비잔틴 교회에서 처음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받아들여 전례 중에 노래하기 시작했죠. 4세기 말부터는 송가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영광송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성공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렇게 됩니다. 흔히 소영광송, 레서 독솔로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감사성찬리의 기원송가이자 미사통상문인 글로리아를 대영광송, 즉 그레이트 독솔로지라고 부릅니다. 여담으로 개신교 찬송가에서는 송영이라고 하고요. 찬송가 2, 3, 4장이 바로 영광송입니다. 옛날 개신교에서는 삼성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경 속에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공의 성가에 수록되어 있는 송가들 중 불려지는 빈도가 높고 독립된 음악 작품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7개 송가들을 엄선하여 순서대로 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가 3장에서 4장에 있는 시편 95편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Venite exultemus domino입니다. 아침 기도의 시작 송가로 쓰이고 있고요. 영국 교회에서는 1640년경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하며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차고 웅장한 가사이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도 이 시편 가사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다성음악의 황제라고 불리는 팔레스트리나와 영국 성공회의 상징적인 작곡가인 토마스 탈리스의 오성부 작품 그리고 윌리엄 버드가 육성부로 된 작품을 남겼습니다.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인 멘델스존도 시편을 즐겨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데 시편 95편이라는 제목으로 명작을 남겼죠. 테너 독창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들은 성무일과 전례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성가 5장 6장에 있는 시편 100편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송을 올려라 유빌라떼 데오입니다. 영국교회에서는 1552년부터 아침기도 성경 독서 후 송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도 전례형 찬트보다는 앤썸을 위한 합창곡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작곡되었습니다. 앤썸 기억하시나요? 2장에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영국 성공회 대성당에서는 주일 감사성찬리 전 합창 아침 기도를 봉헌하는데 성경 독서 후에 이 시편 100편 유빌라떼 데오를 다양한 작곡가의 앤썸 작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요 작곡가들을 살펴보면은 팔레스트리나가 4곡, 르네상스 후기 작곡가인 지오반니 가브리엘리가 7곡,
이외에도 지난 앵글리칸 찬트 강의 때 말씀드렸던 존 블로우가 9곡을 썼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성가대 찬양 레퍼토리로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CCM 찬양곡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가 9장 10장에 있는 즈가리아 성가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입니다. 루카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있는 시인데요. 이 성가 역시 앞장에서 말씀드린 시편 100편처럼 아침기도 후 독서 성가로 부르기도 하고요. 성공의 기도서에 따르면 부활주일을 제외한 주일 아침, 사순절 기간을 제외한 수요일 아침에 부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즈가랴, 즉 사가랴 선지자가 아기 세례 요한을 안고 이 아기가 곧 하게 될 사역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송가를 노래하였다고 전해지는데 특별히 중세 초기 스페인 갈리아 지역과 모자라비아 지역에서 이 즈가랴 송가를 자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송가는 독특하게도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보다는 18세기 이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앵글리칸 찬트 작곡가로도 잘 알려진 찰스 스탠포드와 토마스 왈미슬리의 작품이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가 15장 16장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가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불리는 송가이기도 하고요. 성공에서는 저녁 기도 중 첫 번째 성경 독서 후에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아시다시피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곧 잉태할 것이라는 예고를 받고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노래한 아름다운 시이죠. 현재 대한성공회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본래 이 성모 마리아 송가에는 전통적으로 교회력과 전리에 따라 다양한 후렴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후렴이 송가의 시작과 끝부분에 두 번 부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라고 하여 대경, 즉 안티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녁 기도 중 이 성모 마리아 송가를 부를 때 전통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 마리아 송가의 곡조는 앞, 뒤, 대경 곡조의 선법에 맞춰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성시 곡조의 마침음을 대경 선법에 맞춰야 하는데요. 그레고리오 성가에는 총 8가지의 교회 선법이 있습니다. 자, 만약 오늘 날짜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고 오늘 정해져 있는 대경이 제5선법이라고 하면 그날 저녁 기도에 성모 마리아 성가는 5선법의 곡조를 선택을 해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전례력에 맞는 대경이 몇 선법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 대경과 같은 선법을 가진 성가 곡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모 마리아 송가를 부르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대경의 종류는 수백 개가 존재하고요. 1965년판 대한성공의 성가에도 이 마리아 송가의 대경들이 일부 수록되어 있사오니 성모일과 저녁기도를 바치실 때 이 전통대로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합니다. 현재 성공의 기도서에서는 사라졌고요. 대경에 관한 자세한 유래와 해설은 제10강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리아 송가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원래 마리아 송가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침 기도 때 불려졌다가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에 따라 저녁 기도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장엄한 기도 전례의 경우 제대에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15세기 중순부터 17세기 초까지 미사 통상문 이외의 다성음악 작품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송가가 바로 이 성모 마리아 송가 마니피카시입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작곡가 중에 이 성모 마리아 송가 작품을 쓰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7세기까지 성모 마리아 송가의 다성음악 형식을 살펴보면 절대절, 즉 verse by verse 양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인 특징은 한 절은 단성부 곡조, 그 다음 절은 합창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성가대와 회중, 혹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성가대가 번갈아가며 부르도록 작곡된 것이 보통이고 전통입니다. 마리아 송가의 곡을 쓴 작곡가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중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들을 굳이 엄선을 하자면은 몬테베르디, 하인리히 슈츠, 북스테후데, 비발디 그리고 바흐의 작품들입니다.
특히 비발디와 바흐의 마니피카 작품은 각 절마다 독립된 악장으로 작곡되어 각각 계절이 따로따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의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 즉 듣고 계시는 음악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니피카, 즉 성모 마리아 송가입니다. 자, 다음은 성가 17장, 18장에 있는 시므온 송가 눈크 디미티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이고요. 본래는 밤기도에 부르는 송가인데 성공에서는 저녁기도 두 번째 성경 독서 후에 주로 부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르는 찬송이죠. 이 송가에도 여러 가지 대경이 있으나 우리 성공의 성가에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녁기도와 밤기도 대경 두 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기에는 알렐루야가 첨가됩니다. 이 시므온 성가 역시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549년 공동문 악보본을 출판한 존 마벡을 비롯하여 튜더 시대 잉글랜드에서 활동한 토마스 탈리스, 크리스토퍼 타이, 헨리 퍼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가 21장, 23장에 있는 당신은 하느님, 떼데움 라우다무스입니다. 이 성가는 성경에 있는 시는 아니지만은 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불려온 전통적인 찬송시라서 성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라노의 교부인 성 암브로시오가 성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즉흥적으로 작시했다는 전승이 전해져 오지만요. 근래에 들어서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레메시아나 지역에 성 니체타스 주교가 썼다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가톨릭 기도서에서는 사은 찬미가라고 되어 있고요. 성공의 기도서에는 가사 첫 줄을 따서 당신은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부릅니다. 주일 독서 기도와 아침 기도 시작 송가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 전통에 따르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성무일과뿐 아니라 감사의 찬송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널리 불려지고 있고요. 개신교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이나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많은 성가대가 찬양 레퍼토리로 단골적으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이 데데움 라우다무스는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모두 29절, 29절의 산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성공의 성가 21장에서 23장까지에 있는 찬트 형식의 문장이 굉장히 압축되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의 성공의 성가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 성부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까지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양하며 세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송가는 끝에 영광송을 부르지 않는 것이 전통이지만은요, 성공의 성가에서는 부르도록 첨부하였습니다. 이 떼데움, 당신은 하느님이라는 송가 역시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남아있죠. 조금 열거를 해보자면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오를란도 라쏘, 팔레스트리나뿐 아니라 바로크 시대의 스카를라티, 퍼셀, 핸델,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의 하이든, 모차르트, 낭만주의 시대의 맨델스존, 리스트, 벨리오즈, 드보르작, 브루크너, 베르디 등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다양한 작품들이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가 24장에서 26장에 있는 창조송가 베네디치테 옴니아 오페라입니다. 공동번역 성서 기준으로 다니엘서 3장 57절부터 88절까지 있는 송가인데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공에서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떼대움과 같이 아침기도 시작송가로 부르도록 되어 있고요. 옛날 대한성공의 공동문에는 삼동송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어린이가 부른 송가라는 뜻이겠죠. 이 시는 특이하게도 개신교의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원래 다니엘서 3장 23절과 24절 사이에는 다니엘의 친구인 아사랴가 불길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이 존재하고요. 맨 뒤 12장 13절 이후에는 수산나에 관한 이야기가 64절 분량으로, 또 벨과 용에 관한 이야기가 42절 분량으로 붙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다니엘서의 이 부분들은 외경으로 분류되어 정경에서 빠졌기 때문에 개신교의 성경에 현재 없는 겁니다. 수산나와 벨과 용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신 그 교우분들께서는 인터넷을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공동번역 성서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간한 가톨릭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이 송가는 전례 중에 사용된 시기 역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965년 성공의 성가에도 곡조가 수록되어 있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앞부분에 대경 또한 있는 곳으로 봐서 1980년대 이전 우리 성공회에서도 성무일과뿐 아니라 미사나 다양한 전례에서 사용한 듯 보입니다. 이 송가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송가들에 비해 작곡된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교회 음악 작곡가인 하이니히 슈츠, 영국 작곡가인 헨리 퍼셀의 육성부 합창곡 작품들이 종종 연주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다양한 송가들을 살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운 점은 성모 마리아 송가와 시므온 송가를 제외하고는 한국 성공회에서는 그닥 많이 불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무일과에 부르는 송가, 즉 칸티클 역시 성공의 전례의 아름다운 음악적 전통이자 유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례 음악 전통이 고스란히 소멸되지 않고 기도 모임과 전례에 더 풍부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이 한 번 이상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9장 전례 찬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